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무려 1억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는 것,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선교 현장을 연결해서 그곳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독일로 가봅니다. 라이프치 한인교회를 담임하시는 권순태 목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독일 라이프치 권순태 목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라이프치 네, 하면은 두 네. 개의 중요한 역사적인 교회가 있는데요. 토마스 교회, 바하가 심우했던, 그리고 네. 또 니콜라이 교회, 독일 통일의 기도가 시작됐던 곳. 그곳에서 멋지게 아름답게 한인들을 섬기며 사역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네. 요즘 날씨는 어떤가요? 날씨는 뭐 초겨울 정도로 예. 아침엔 한 5도 정도 되고, 그리고 낮에는 예. 뭐 10여 도로 올라가고, 예, 그러한 약간의 초겨울 정도의 날씨입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11월 네. 9일이 베를린 네네. 장벽 붕괴 25주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동서독 통일은 1989년 9월 4일로 거슬러 올라가죠. 80년대 초반부터 있던 니콜라이 교회 기도운동이 9월 4일 니콜라이 교회에서 통일의 점화를 일으키게 되죠. 네. 그리고는 10월 9일 약 한 달 지나서 라이프치뿐 아니라 드레스덴, 동베를린 등 그 대표적인 동독의 도시에서 기도운동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 후 한 1년 후에 10월 3일 마침내 그 공식적인 동서독 통일 계약서가 작성이 됩니다. 그때가 통일의 해가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념 행사도 많이 있었겠어요. 어떻습니까? 네, 올해가 장벽이 무너진 25주년이라서 25주년이면 내년은 통일 25주년이 되는데요. 네. 베를린 장벽은 그 1961년 동독 쪽에서 서베를린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만든 것으로, 그것이 무너졌다는 것은 억압된 사회가 무너졌음을 가장 잘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그날을 뒤돌아보고 기념하는 많은 행사들이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인 현상을 현장을 중심으로 특별히 교회를 중심으로 시내에서 늘 열리고요. 그리고 20주년 되었던 2009년 월요 기도회, 그때는 라이프치 빛의 축제가 역사적인 시위 경로를 따라서 3.6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네. 그 거리에 조명과 사운드 비디오, 뭐 프로젝트 퍼포먼스 등 아주 다양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행사를 치르고, 여전히 매년 지금까지 네. 그와 같은 과거를 추억하면서 되돌이키고 있습니다. 예. 네. 축제가 되고 있네요. 그렇죠. 예. 네. 통일이 된 후 구동독이나 서독 통일에 대한 평가라고 할까요?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예, 통일이 시작된 1990년부터 2010년,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 약 3천조의 비용과 그리고 매년 50조의 통일 비용이 들어가는 어려움이 있고, 또 그를 위해 서독 사람들은 아직까지 통일 비용을 내야 하면서, 동독인들은 또한 서독의 흡수 통일됨으로 급변한 자본주의 그 사회 구조에 적응하는 어려움과 그 자존심에 상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 통일에 대해서 그러면 되돌리고 싶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70% 이상의 국민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건 잘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기에 매년 이 시기가 되면은 후회와 불평이 아니라 자부심과 단결로 축하의 행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통일 이후 시간이 많이 흐르긴 했습니다만 서로 다른 네. 체제에서 45년을 살았던 양측이잖아요. 동독과 서독. 네, 그래서 그렇죠. 사회문화적 차이도 여전히 남아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동서독의 차이는 남북한의 분위기와는 달리 서로 왕래가 있었고 어느 정도도 그 동질화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중앙집권적인 나라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지방 영주들의 파워가 있던 나라이기에 각 지역사회의 개성과 특징이 강조된 나라라서 예. 서독 동독이기에 다르기보다는 지역적인 차이가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 그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라는 이데올로기의 시절을 거치면서 구동독과 구서독 지역의 차이를 본다면 첫 번째는 그 구동독이 자본주의에 익숙치
않지만은 순수함이 있고 또 신앙적으로도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의 순수성도 있습니다. 또한 그 경제적인 것도 서독 지역보다 보수가 조금은 적지요. 하지만 네. 그만큼 또 생활비 비용은 또 적게 들어갑니다. 네. 통일이 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서독으로 이주했기에 또 주거 문제 해결하기도 훨씬 또 수월하죠. 네. 그러나 그 경제적인 부흥을 꾀하는 데는 더 많은 유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공산 시절 활성화되지 못했던 문화 유산들을 적극 개발하고 알리고 하는 그런 중에 있지요. 우리도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요즘이기 때문에 독일의 모습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려고 하는 게 사실인데요. 우리는 독일 통일의 모습에서 어떤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까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독일 통일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네. 이것 역시 또한 독일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통일 관련하여 많은 학자들이나 관계자들이 배우고자 하는 포인트들이 나름대로 있겠지만은 네. 제가 선교사로서 늘 생각하던 그 몇 가지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 보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 기도입니다. 월요 네. 기도회라고 보통 하죠. 네. 이 기도회를 통해서 독일의 점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이 독일 사람들이 잘 알고 있지요. 기도가 통일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기도가 강조되어야지 통일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죠. 통일이 강조되면 기도는 수단일 뿐이 되고 네. 인간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 이것이 독일 통일에서 특별히 선교사로서 또 이런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네. 희생의 사랑입니다. 통일을 위해서 희생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통일을 거부하거나 생명의 위협으로 침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 니콜라이 교회 휘러 목사님 지난 7월 6일 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한 4개월 전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셨는데 아주 그분은 사회 지도자로서 생명을 걸었고 서독은 통일의 비용을 동독은 또 자존심을 희생을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희생의 사랑으로 함께할 수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는 그 선교적인 접근입니다. 네. 독일 통일이 비록 이데올로기로 갈라진 나라에서 일어났지만 나라 안의 교회의 역할이 사회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그리고 특별히 기도가 주도하였던 것처럼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북한에 대한 선교적인 전략과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은 이데올로기 집단이라기보다는 누구나 얘기하듯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라고 하는 그 우상 숭배의 하나의 종교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접근보다도 선교 전략의 접근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피로 목사님, 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했다는 것 이것이 참 독일 통일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또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렇죠. 그것을 아주 지적을 잘해주셨고요.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 네네. 통일이 네.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강조가 돼야 된다. 네. 네, 그렇죠. 좋은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통일을 위해서 네. 무엇을 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확실하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귀한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